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여기 똥물이 나와? 여기서? 우와, 엄청 많이 나온다. 더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차고.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구나. 눈 잠겨요. 지금 봐서는 여기뿐이 문제일 만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거? 이 사이에 관이 이상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쯤인 것 같아요. 네. 저쪽에 오는 게 여기 여기서 한번 하니까 여기를 여기요? 여기요. 막기다 힘 좋네. 오, 이거 좋은데? 막기다도? 응? 빠따네, 빠따. 밀키보다 센 거 아니야? 평천이 아니, 저긴데? 타워는 더 세겠지. 제가 디테일, 무게가 있어서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지. 철근 여기 있어. 철근 있지 또. 그라인더 준비, 그라인더 준비해야 되겠다. 어? 어? 아, 내 거, 내 거 꺼낼게. 진정이? 여기까지 똥물이 올라왔어? 이겨내야지. 어? 얘 진정은 없지. 어? 완전 녹아다 여기. 하지 힌티가. 아니 여기 똥 잘라야지. 잠깐만. 여기 똥은 똥 묻히지 말자. 아, 쇼쇼를 여기 해야 되겠다. 거기다. 이거 하고 쇼쇼 여기 해야 된다. 아. 야, 장난이 아니야. 이거 뭐야? 와, 어디잖아. 여기 콘돔이잖아. 아, 이거 아, 이게 콘돔이야? 콘돔. 어우, 씨. 여기서도 콘돔이 나와? 이런, 씨. 뼈 빠지게, 씨. 도보라가지고, 씨. 아, 이걸로. 학교 보내줬더니만. 인테리어 하잖아, 콘돔. 아니 생일날 절대 애들한테 이게 생일날 와 장난 아니다. 어 아니잖아. 잠깐만 뭐야 잠깐만 저기 저기 엘보 있는 부분까지 더 까야 되겠다. 어? 응? 그지? 양변기에다가 씨 오만 거 다 갖다 버리는구만. 씨 쓰레기통이라고 버려야지. 잠깐만 야 이거 씨 장난 아닌데? 이거 많이 깨진 건데, 이렇게 물티슈하고. 그러니까, 저 정도. 어마어마하게 깨진 건데. 아, 뭐야, 저거. 이거 어디서 나오는 물이야? 여기가 반이 차녀가지고 꽉 차있어. 이게 반이 깨진 지 오래된 것 같아. 아, 아까 카메라로 본 거? 아, 거기가 깨졌구나. 여기 손이 들어가잖아. 여기, 여기 보이죠? 어, 여기 나오네. 여기, 여기. 야, 피도 안 잡네, 진짜. 피도 안 잡구나. 아니, 이거. 계량기를 잠궈 좀 아까 그만 써야 돼. 변기 계속 나오잖아. 계량기를 잠궈? 예.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 빨리 파야지. 계속 써. 아 그러니까 일단은 파야지 뭐. 그래도 너 뭐 어떻게 파야지. 이거 엘보 있는 엘보 나오게 확실하게 나오게 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네? 아니 신기 좀 그런 거 봐.
파야 되죠. 잠깐만, 잠깐만. 네. 역시 막기다야. 오. 처음 봤어? 어. 아, 이 놈이 원래 없지 않아요, 막기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왜? 구하기 원래 힘든데? 따로 구한 거야? 그러니까 구하기 원래 쉽지 않은데? 원래 막기다 형이 없는 걸로 아, 알고 이게 있는데? 이게 없어. 네, 맞을 원래 사이즈가? 어, 네. 맞네. 원래 뾰족이 밖에 없는데? 네. 네. 야, 어서 잘 구하시네. 지금 눈이 와. 어, 그래, 눈이 오네. 이런, 씨. 아, 배 안에 빠져가지고. 빠졌네. 막 물, 보여, 이제. 물티슈하고 다 나오는구나. 어? 빠졌어? 네. 스프링 깨서 진짜. 아니, 스프링 때문이 아니야. 앞에 하수구 뚫는 사람 잘못이 아니고. 사모님, 여기, 여기서 나오잖아. 사모님, 네. 배관이 빠진 거라고. 빠졌다고. 원래 빠진 거라고, 그냥 푹 빠진 거라고. 체지가 오래됐어. 다 썩어가지고. 지금 하자마자 물이 열려 엄청 나. 아니, 이게 한 달 전부터, 이게 몇 번. 그 전서부터 이게 빠졌어. 한참 됐어요. 사모님, 이 밑에 까맣잖아요. 번처럼. 그러면 밑에 고여서 썩었다는 얘긴데. 그 아저씨가 와갖고 한번 했다고 그래갖고. 몇 달 전에 썩었는데. 아니, 그렇다고 내가 그 아저씨. 아니, 그냥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안 그러니까. 완전히 빠졌네. 뭐야?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완전히. 티 목 날라간 것 같은데? 아, 티 목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땅속에 목이 날라가? 아, 티가. 티 목이 잘라졌네. 그렇지. 응? 네. 더 파야 돼. 야, 이거 근데. 목이 잘라졌다고? 네. 아, 그러면 사장님, 이 앞쪽을 더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들어갈 수 있게? 아니요. 이 앞쪽을? 목을 잘라줘? 어, 주도 안 들어줬구나. 아, 이거네. 콧똥은. 어, 왜 이렇게 콧똥이 많이 나와? 많이 나와. 125에 100. 125에 100? 125에 100. YT? 아, 그럼 사와야 되는데? 어, 네. 어, 여기 선물점이 어딨지? 이쪽에 선물점이 있지. 아, 근데 그 정도 팔 것 같으면. 일단, 천주병을 들렸다가. 아, 사장님, 목숨 무조건 사러 왔어요. 어, 그래? 이거 125mm 노브 커플링 있죠? 네 개짜리. 있지? 예, 두 개만 주실래요? 125짜리는? 예. 예. 이건 100짜리죠? 어. 요거 두 개하고. 예, 예, 요렇게만 주시면 돼요. 예. 그럼 얼마죠? 아, 윤 사장 일 같이 하고 있는데. 아, 거기서 쓰려고? 네, 네. 그래. 형, 허민 사장 안 왔었죠? 오늘 안 왔는데? 아이, 컴프레셔 산다더니만. 아, 하필이면 철물점이 문을 닫았어. 아, 125짜리 부속은 아무 데서나 안 파는데,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러면, 아, 참, 골짜 아프네. 아씨. 아씨, 거봐. 안 팔잖아, 아씨. 125mm는 아무 데서나 안 판다니까? 야, 캔커피 두 개만 사와라. 아. 여기 뜨거운 거 없어요? 차가운 거? 네, 뜨거운 거 없어? 뜨거운 건 안 팔아, 아예. 아, 됐어, 그냥 놨다. 아니, 하필이면 단골집이 문을 닫을 게 뭐야, 아씨. 그 집 아니면, 그거 팔만한 데가, 이런 짜잘한 철물점에서는 절대 안 팔고, 이 아씨 술 마셨나? 왜 이렇게 비틀비틀해, 자전거가? 토요일이라. 아, 자전거가 무섭다니까, 나는. 토요일 시간도 빨리. 야. 아,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야, 다,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졸 아프다, 아. 역시 누수 탐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아, 난, 이제 절대 하수구 하지 말아야지. 아. 잠깐만, 오른쪽에 철물점 하나, 그 PVC 파이프 많이 파는 철물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니, 오른쪽에 분명히 있었거든? 잠깐만, 아, 거기, 그 집 문 열어야 되는데. 아씨. 아, 그러면, 물 아픈데, 잠깐만. 어, 저기 있다. 종합. 종합철, 어, 어 저기, 현재. 아, 저기 있어. 아, 문 열었냐? 다 왔어. 아이씨. 여기 종합 건지, 여기 인터넷. 야, 큰일 났다. 잠깐만, 여기서 그럼 생각해야 돼, 빨리. 형님 좌회전? 아니 직진하잖아요. 그 어. 오른쪽에 신성철물 있어. 여기가 좀 커. 아니 계속 직진하면? 어 직진 여기. 아, 토요일이라고 그래?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왼쪽에 한성철물 봐. 저기 한성 인테리어 철물 저기 있는데
물, 아 인테리어 써 있으면 없어. 아 일단 내가 들어봐. 신상철. 뭐 전기 써 있으면 없고. 신상철 불.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아, 열었다. 내려서 한번 네가 물어봐. 125에 100 YT. 어, 100 YT. 아 진짜 천운이다. 여기 잘 외워놔야 되겠다. 여기 신성 호스 철물. 어 여기 없을 줄 알았는데 있구나. 저 몰탈도 하나 사가자. 그냥 몰탈도 하나 실을게요. 몰탈 철물도 실을게요. 아 여기 요거 요거. 그럼 자 다해서 얼마예요? 아 정렬 덕분에 오늘 공사 끝나겠다. 여기까지 없었으면 멘붕 올 뻔했다. 지금 이게 사기 어려운 게 있어. 어? 아, 빨리 가야 돼. 눈 빠지겠다. 아우. 야 이거 만약에 씨 어디 모르는 동네 뭐 강남이나 이런 데 갔으면은 어디 영등포나 이런 데 갔으면은 어림도 없다. 야 못 산다 못 살. 헤매다가 볼일 다 봐.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깨졌냐? 뭐야 이거 웃긴다? 이게 이렇게 박살났어? 쉽지 않겠는데 이거? 하필이면 125mm라 와 야, 125mm 사기 힘드네 진짜. 잘 없죠? 예. 어우 간신히 샀어. 그래도 우리 동네가 철물점이 많은 동네라서 그나마 겨우 샀지. 아우 딴 동네 갔으니 저부터 파이프가 똑바르지가 않네. 이쪽이 삐딱하고 저쪽은 똑바르지 있고. 야씨 이렇게 돼있네. 애초부터 각이 이렇게 됐네. 뭐야 깜짝 놀랐네 나. 형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형 옆에만 있어, 그냥. 여기도 눈발이 날려. 이게 본드야? 네, 본드요. 그리고 이 본드. 한번 붙으면 아까 열을 가야 오, 죽이네. 오, 이렇게 된 거구나. 많이 풀어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편하게. 현팀장이 힘쓰는 건 잘하는데 유연성이 없어서 정전기 때문에. 아 잘 안 떨어져. 잘 털리지. 윤상 머리가 하얗게 됐네. 네? 어 아주 이제 물 내려도 되는 물 내려서 확인해봐요. 물 다 틀어보세요. 계량기 열었어? 아니 이제 물탱크도 열어주라고. 오 아주 잘 됐는데.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래 나중에 위에서 할 수 있게. 아 예 예. 한번 먹어. 예. 이렇게 닦는 거야. 자 잘 내려오네. 봐봐요. 이렇게 덮었죠? 이러고 살짝 위에 바르면 돼요. 이게 떠 있잖아. 깨지지도 않고. 아니에요. 나중을 위해서 이거까지 만들어 줬는데. 자, 한번. 자. 빗자루 여기 있어요. 오, 잘 들어왔어. 야. 방팀장 오늘 고생이 많네. 응? 와 누가 내 차다 이거. 와 이거 자석 되는구나. 오 좋은데. 좋지. 어. 야 자석이 되는구나 이거. 이건 자석이 돼. 오. 좋다. 내가 그래서 천장 작업할 때 중간에 붙여놓고. 어. 떨어뜨려 놓고 이게 고리가 있어 원래. 아 고리가 있어. 고리도 되는데 이게 날라가 버렸어. 이거 보실 거잖아. 똑같아. 됐나? 이제 다 챙겼나 내 거? 내 거 다 챙겼지. 야 차라리 진짜 막힌 거 뚫는 게 낫지. 야 이거 빠진 거는 훨씬 어려운데. 네. 뭐 꽉 차 있어서 뭐 내시경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윤사장에 처음에 와서 2층에서 내시경 넣었을 때 그게 들어왔으면 네. 결과를 알았을 텐데 거의 네. 꽉 들어차 있으니까. 네, 꽉 들어차 있으니까 진입이 네. 안 되니까는. 네 맞아요. 통신 케이블 찾은 게 다행이지. 어 그러니까요. 와 사장님 어떻게 그걸 딱 발견하셔가지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난 통신 케이블인데 저 뚜껑을 왜 여나 싶었어요. 네. 오늘부터 10시까지라서 천만 다행이네. 9시까지면 빠듯한데. 어, 겁나게 춥네. 어,
오늘 아침, 어우. 이거 벗으니까 뭘? 완전 속옷 벗은 거 같죠? 네. 아, 이거 엄청 따뜻하던데요, 그것? 진짜? 아, 아 이렇게 춥냐. 아, 미리 싣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일로 와도 돼요, 그러니까. 어, 맞나? 어, 왔구나. 미리 전화 달라고 하더라. 형님, 저쪽에 앉아라. 와서, 와서, 먹어라. 오늘 고생했는데. 많이 응? 뭘 많이 먹어? 음식은 오늘 많이 먹어. 음식 먹은 지 한 해 됐는데. 아니, 와, 일로 와. 밥 먹지 말고 와. 얘는 나만 보면. 진짜,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쟤는. 먹어.